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성공을 그토록 원하게 되었을까요? 무슨 뜻이길래 그런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을 어디에서 찾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간단히 말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이상에 대한 진보적인 깨달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성공인 거죠.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것을 배워가는 학생이나 학위를 얻고자 하는 대학생들도 지구상 그 어떤 사람들만큼 성공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으며 아침에 무엇을 위해 잠에서 깨어나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노력하며 무엇을 원하며 목표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면 이 정의에 따라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 불립니다. 왜 모든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진정한 지금이 모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성공을 갈망하지만 성공에 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세계에서 그토록 유명해진 이 단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95%가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요. 한 조사에서 몇천 명이 노동자에게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가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20명 중 19명이 그들이 왜 일을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하니깐 이유라고 대답했죠. 20명 중 19명꼴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추상적인 이유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가는지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정확히 반대로 한다면 또 다른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상이 없는 쓸모없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바로 따라하는 자를 따라가기이죠. 내가 지금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가죠. 그리고 퇴근 후 집에 와서는 침대에 와서 바로 뻗어버립니다. 다음 날 똑같은 것을 다시 반복하고요. 이런 삶을 무려 40년 동안 매일 반복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정말 비극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의 모든 인류와 같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 능력과 재능을 깊이 있게 탐구하지도 못했죠. 무엇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지금 모습이 어른이 되게 만들까라고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유전적 요소들이 결합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한 사람이 지금 모습이 사람이 되게 만든 것은 사람은 그 사람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생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척 간단하죠. 우리는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 생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경이로운 비밀입니다. 이 경이로운 비밀을 잊지 마세요. 한 번 더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 관한 오래전부터 기록된 것이 있는데요. 사람은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대공황 때부터 도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으로 구분짓는지 무척 궁금했었죠. 그리고 왜 모두에게 성공의 기회가 가능한 나라에서조차 몇몇 사람들만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미국이 국세조사국에서 실시한 통계를 살펴보죠.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1800년대의 65세가 된 사람들 중 오직 10%만이 연 6,000달러의 소득을 법니다. 반대로 80% 이상의 사람들은 연 4,000달러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었죠.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성인 남성은 대부분 20대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 40년이나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부를 쌓고 자유로운 국가에서 사는 것은 행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까지 오직 10%만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오직 4%만이 경제적으로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 그런지 스스로 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이웃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지금 당장 수익을 높이기 위해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65세까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계획이죠? 이 세상의 평균적인 수입을 얻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벌기 쉬운 이유는 아주 몇몇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경 쓸 만큼 충분한 경쟁자가 없는 경주와도 같아요. 옳은 경주에 참가한 사람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죠. 몇 사람은 훨씬 일찍 경주를 끝냈겠지만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도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90% 사람들은 경주에 참여도 안 하기 때문이죠. 증명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통계의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세요. 수익을 늘리기 위한 당신의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얼마를 벌기를 원하나요? 그리고 65세 전까지 당신은 얼마의 자산 가치를 이루기를 원하나요? 부자들은 돈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사람보다 운이 더 좋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친구나 이웃보다 더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만이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소수만이 돈 많은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오늘날 큰 수익을 얻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과 저 그리고 다른 이들과 똑같습니다. 부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유일한 차이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벌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수입을 더 벌기 위해 사업을 차렸어요. 저녁에 파이를 만들 생각이 없는 사람은 파이를 만드는 요리법을 볼 생각을 하지 않죠. 파이를 만들기로 한 결심이 없다면 말이에요. 조리법을 찾기 위한 동기가 없는 거죠. 돈을 더 벌겠다고 결심을 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바로 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부자들은 특별하고 운이 좋고 초기 자금이 있고 누군가를 알고 더 영리하거나 등이 미신들은 버리세요. 전부 다 변명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반증이 되죠. 이런 변명들을 늘어놓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충분히 시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에 대해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서 이 변명들을 퍼뜨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만든 스스로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오직 성공한 사람만이 그것을 인정하죠. 지금부터 부자가 되기 위한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를 기억하세요. 전투기 조종사는 출항 전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단순한 규칙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대한 일을 기억력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매번의 착륙, 이륙마다 확인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비행기가 나는 것만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체크리스트가 필요해요. 해야 할 일들을 매일 아침 시작하기 전에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리스트를 화장실 거울에 붙이세요.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잠을 잘 준비를 하면서도 보고 아침에 이를 닦으면서도 보세요. 이것이 부자 공식의 첫 번째입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 있는지 아니면 왜 지금 수입을 버는지 설명해 줍니다. 모든 성인, 고용인, 피고용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해당되죠. 우리가 얻는 보상은 우리가 제공한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성공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뜻이고 성공했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을 벌기 전에 사람들에게 가치를 먼저 제공해야 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며 꿈꾸고 가치를 창출하세요. 그리고 나면 자신에게 다가올 부유함과 풍요로움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은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야지 나의 부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법칙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 조항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얻는 보상은 우리가 제공한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듣고 감정적이며 지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과 그것을 하는 능력과 간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체크리스트는 오직 그 단어를 완벽하게 이해한 자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공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생각함으로써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에게 더 명확해집니다. 이 공식과 함께 항상 적용돼야 하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 공식과 두 법칙은 원하는 돈을 벌기 위한 도구들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골드마인드입니다. 오직 사람임을 구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죠. 그 외 모든 것들은 돼지나 말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며 사람들은 진실을 듣지 못합니다. 인류의 모든 성공의 핵심은 그들이 마인드에 달려 있어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듭니다. 여분의 시간을 95%의 사람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빈 종이를 들고 의자에 앉으세요. 종이 맨 위에 1년 내에 여러분이 벌고 싶은 목표 금액을 적어보세요. 여러분은 이것을 벌기 위해 바로 실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적은 금액에 대한 목표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목표가 여러분과 가족에게 무슨 뜻인지요. 그리고 목표를 도울 생각들이 얼마나 떠오르는지 보세요. 여러분의 가치 제공과 현재 일을 향상할 방법들을 말이에요. 목표 수익을 위해서 말이죠. 미래는 직장이 아니라 사람에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할 필요도 없어요. 매일 아침 5개의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아이디어들이 쓸모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 몇 개는 아주 가치 있을 테고 소수는 기가 막히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끝내주게 괜찮은 아이디어도 나올 거예요. 하루 5개의 아이디어는 주말을 빼면 25개의 아이디어가 되는 것입니다. 1년에 1000개가 넘는 아이디어들이 되는 거죠. 하나의 아이디어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겁니다.
이제 체크리스트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사고 방식의 태도입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길 태도는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 세대의 가장 큰 발견은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이 된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환경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성인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주변 환경은 인간으로서 여러분의 반사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과 이웃들, 여러분이 주로 어울리는 사람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타는 차, 입는 옷 등 여러분의 모든 환경은 인간으로서의 여러분을 표현하는 정확하고 무자비한 거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도를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목표를 이룬 사람이라면 지금 뭘 할 거죠? 내일은요? 이미 목표를 성취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매 시간, 매일, 매주 새 태도를 연습해 보세요. 매일 아침 몇 분씩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루 종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의식에 심길 것입니다. 또한 공식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얻는 보상은 항상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와 비례한다는 것을요. 이 말을 매일 반복하세요.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처럼 여러분의 일부가 될 때까지요. 매번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느낄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며 절대 과거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땅이라는 이야기는 아프리카 농부에 관련된 이야기죠. 어느 날 농부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한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자 농부는 신이 났죠. 농부는 본인이 농장이 팔리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직접 다이아몬드를 얻게 될 날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농장이 팔렸고 농부는 넓은 아프리카를 떠돌며 대부분의 남은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세계의 시장에서 고가로 판매되는 빛나는 보석을 발굴하는 것에 실패했죠. 결국 낙담과 빈곤으로 자포자기한 농부는 강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고 말았어요. 한편 그 농부의 농장을 산 사람은 어느 날 농장 근처 개울에서 크고 낯선 돌을 발견했죠. 그가 발견한 돌은 엄청난 가치의 아름답고 빛나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는 농장 전체가 그것들로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후 그 농장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 땅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의 땅을 거의 공짜로 팔아버린 거예요. 다른 곳에서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요. 만약 첫 번째 농부가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 미리 공부하고 준비할 시간을 가졌다면 거칠게 보였겠지만 다이아몬드의 모습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는 땅을 먼저 살펴봤다면 그토록 그가 원하던 부를 그의 농장에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각자의 다이아몬드 땅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와 인내심을 갖고 지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와 연관된 것들을 탐구해 본다면 대부분 우리가 추구하는 부를 반드시 얻게 될 거예요. 저는 이곳저곳을 헤매며 뛰어다니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가장 측은하게 여깁니다. 무지개 끝에서 금빛 도자기를 찾고자 하는 것을 말이에요. 그들은 찾을 때까지 충분히 머물지도 않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든 여러분의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천한 일이란 없어요. 단지 자신이 하는 일에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자신이 그 사업이 관리자입니다. 만약 직업에 미래와 기회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항상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한 농부가 병 안에 작은 호박을 넣은 적이 있었어요. 병 속에서 자라던 호박은 더 이상 자랄 수 없을 정도까지 커졌죠. 농부가 병을 깼을 때 호박의 크기와 모양은 정확하게 병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주의하지 않는다면 성장을 제한하는 병 속에 자신을 넣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직업도 회사도 아닌 우리 스스로가 병 속에 우리를 넣는 것입니다. 지역과 경제도 아니며 시간도 아닌 우리가요.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에 탁월해지고 능숙해지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기회를 얻을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진정한 다이아몬드는 다듬지 않으면 다이아몬드 같지 않다는 것을요. 위대한 기회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존재하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말이에요.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전 세계의 상위 5% 안에 들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경쟁보다 창조를 하게 되어 다투어야 할 경쟁자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삶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대신 인생을 살면서 창조자와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딘가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중에 기회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죠. 이것은 기회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일상이 삶 속에 숨겨져 있으며 언제나 함께 존재하죠. 헤어핀으로 첫 페이퍼 클립이 만들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비위생적인 유리컵이 종이컵 사업을 발산시켰듯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우리의 태도에 의해 결정되죠. 우리가 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말이에요. 배우는 자세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학생일 때나 졸업 후에도 그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배울 수 있는 것은 드물 것입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가짐을 받아들인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테죠.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어요. 인생으로부터 받는 수업을요. 성취하지 못하고 완수하지 못한 것의 원인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요. 그건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의 태도를 수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삶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노후를 위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도 배울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시대가 변하고 생활 방식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와 해안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해답을 찾고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연구하고 미래를 꿈꾸며 노력해온 결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누려야 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부자를 꿈꾸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불과 5%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보죠. 먼저 성공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정의는 내게 의미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미리 정해놓은 가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행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고 있고 그 목표가 의미 있는 일일 때 여러분은 성공한 것입니다. 성공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가장 최악은 여러분이 남들이 사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때입니다. 남들이 사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기도 없이 남들이 일하기 때문에 일하죠.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남들이 하기 때문에 그들도 생각 없이 그저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성공의 의미로 볼 때 실패한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이 95%가 다른 사람의 삶을 그저 따라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패한 사람들은 성공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처한 환경에 따라 인생이 휘둘린다고 믿어요. 이런 사람들은 타인이나 외부 상황으로 인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성공의 정의를 짚어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행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하고 이를 위해 목표를 세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죠. 성공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하는 삶을 사는 대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을 바쳐 쉬지 않고 일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성공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손을 거치기만 해도 모두 황금으로 변하는 듯하기도 하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경향이 있죠.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목표를 명확하게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갈 때 목적지와 항해를 위한 지도가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해야만 도착 예정 시간을 알 수 있고 항로대로 배를 움직여 목적지에 잘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이와 똑같습니다. 목적지 없이 항해한다면 길을 잃게 되고 외딴 곳에 휩쓸리며 좌초될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가치 있는 목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던 의심과 걱정거리, 불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존재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경이로운 진리이죠. 역사상 위대한 현인이나 스승, 철학자, 예언자들은 각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은 모두 입을 모아 동의했죠. 사람의 인생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성취한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의지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하루 종일 어디에 생각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위대한 발견은
우리가 마음이 태도만 바꿈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그 마음은 현실과 이어져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힘은 습관과 감정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되죠. 이런 관심이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그 어떤 것이라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원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진심을 다해 원하고 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이 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원하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이 간단한 원리 안에 풍요와 성공을 이루는 강력한 법칙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표에 의심을 하게 되면 시도를 하는 것이 두렵고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렵습니다. 강한 믿음이 성공으로 여러분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될 때까지 방법을 찾습니다. 만약 찾지 못한다면 그 상황을 만들어내죠. 자신이 가치 있는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향해 정진하고 결국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목표가 없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불안, 두려움, 걱정을 계속하게 돼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삶은 두려움, 걱정, 불안감, 고통에 휩싸이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맹독 식물이 씨앗을 심으면 독초를 돌려줄 것이고 옥수수 씨앗을 심으면 옥수수를 돌려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꿈을 넘어선 풍요로움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심었든 우리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을 갖는 건 비용이 들지 않아요. 흔히 사람들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돈을 지불한 것에 가치를 더 많이 두는 경향이 있죠. 모순적이게도 사실은 그 정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신체, 지능,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이들, 친구, 국가 같은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이 공짜입니다. 사실은 돈을 주고 사는 것들은 생각보다 그 가치가 훨씬 낮아요.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도 대체될 수 있죠. 파산을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몇 번을 파산해도 다시 일어서서 성공할 수 있으며 집에 불이 타도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공짜로 주어진 가치 있는 것들은 절대 다시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로 성공한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가치 있는 목표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마음이 밭에 성공의 씨앗을 심고 관리해 주는 것 뿐입니다.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중력이 법칙처럼 분명한 이치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자연의 모든 다른 법칙과 동일합니다. 항상 그렇게 될 것이고 변함없는 이치이죠. 자신의 목표를 생각해 볼 때는 편안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이 이룬 목표를 바라봐야 해요. 목표를 이룬 것처럼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우리 모두는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심은 씨앗의 열매를 수확하여 성공적인 미래를 살아야 해요. 여러분의 미래는 마음이 이끌어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죠. 인생의 주도권을 갖는 강력한 힘을 갖고도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둘지 아니면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사용할 것인지는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오직 본인 스스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인 마음의 주도권은 우리를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 수도 있으며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 수도 있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흥미진진한 모험이어야 합니다. 결코 지루한 삶이 아니어야 하죠. 하루하루를 완전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자신이 좋아해서 즐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사람들로 태어났으며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한번 태어난 이상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신나는 모험을 즐겨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창조주는 우리에게 모두 아는 비밀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우주에 있는 물체의 움직임 만큼 인간에게도 많은 자연 법칙이 적용하는 물리학의 법칙을 몇 가지 발견했죠. 그 중에 하나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모든 행동에는 그와 같은 크기의 힘을 가진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목표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해 동안 수련해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판매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죠. 가업을 이어가고 아이들에게 좋은 인생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혜택을 주고 기업과 직장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기회를 주는 것들이요. 가치는 스스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멋진 삶을 살기 위해 성공하려면 기꺼이 대가를 치러야 하죠. 첫째, 우리의 생각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제어해야 하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 마음이 억압에서 벗어나 원래 창조되었던 본연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는 오직 스스로가 자초한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궁무진합니다. 셋째,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확고하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나머지는 우리의 훌륭한 마음이 항상 그 목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목표를 달성한 모습을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든 난관이 닥쳐도 목표를 저버리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명확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나 자신이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자각하고 있다면 더욱 신속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자신이 삶에 주도권을 갖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세요. 우리가 가진 성공의 아이디어는 실행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하는 것이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존재하죠. 이것은 자유로운 감정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올 때마다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자신만의 목표 카드를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적어보세요. 목표 카드에 명확하게 우리 삶에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적는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한 문장으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남들에게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매일 아침잠에서 깨면 힘을 북돋으며 편안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해야 할 일을 기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할 이유가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풍요로움을 매일매일 돌아보세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고도 남을 만큼 풍요로움이 존재하죠. 그 풍요로움을 요구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의식 속에 머물 때마다 마음속으로 긍정적이며 자신에게 가치 있는 목표로 대체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힘을 북돋고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에 노력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성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어디로 향해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목표를 성취해 나갈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은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더욱 커다란 신성한 힘이 해결하도록 놔두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아는 것뿐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알아서 저절로 오게 될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면 성공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풍요로운 인생이 주어질 거예요. 끈기 있게 실행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끈기는 믿음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영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만약 긍정적인 생각을 심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활기차고 성공적이며 긍정적일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자신이 부유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결국 자기 자신도 부정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신이 내뱉은 숨은 자신이 들이쉬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6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둘째,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맹목적으로 일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셋째, 성공할 수 없다는 이유보다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넷째, 성공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원인을 밝혀내 보세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태도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언제 처음 들었는지 알아보세요. 다섯째, 자신이 원하는 성공한 모습을 자세하게 글로 적고 이미지 변신을 시도해 보세요. 여섯째,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실패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이 성공한 모습을 매일 적고 성공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성공하는 삶이 자신이 일부가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매일 이것들을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풍요로움이 넘쳐나도록 마음이 문을 열어두고 우리가 꿈꿔왔던 부유함보다 더욱 풍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돈도 많이 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침착하고 활기찬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잃을 것은 하나도 없는 대신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 수 있을지에 관한 마법의 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법의 말은 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더 잘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인 마법의 말은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부르죠.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 자신의 삶과 모양을 형성합니다. 마법의 말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은 감정 또는 행동, 기분을 나타내는 상태나 자세를 뜻하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 감정 또는 기분 역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하는 행동, 감정, 기분을 결정하기도 하는 거죠. 또한 마음가짐은 정말로 경이로울 정도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 스스로를 대하는 인생의 마음가짐 또한 결정짓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르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그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내고요. 우리는 원인을 만드는 행동을 해요. 원인으로부터 발생된 결과와 행동의 결실은 스스로에 대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이유로 저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우리가 특정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성공은 늘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마음가짐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죠. 올바른 마음가짐은 올바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나쁜 마음가짐은 나쁜 결과로 이어집니다. 아시다시피 각각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삶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갖는 마음가짐 말이죠. 정말 간단한 원리죠.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고 나면 하루하루의 인생은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와 밝게 빛나는 날들처럼 변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학창시절이나 졸업 후에 배움에 대해 옳지 못한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은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는 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도 비슷한 예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패의 마음가짐은 시작도 하기 전에 자신에게 채찍질을 할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으로부터 받은 많은 선물과 같은 것들,
우리가 이룬 성취나 이루지 못한 것들은 모두 우리의 전반적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 윌리엄 제임스는 자신 세대의 가장 커다란 발견으로 인간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좋은 마음가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결정하고 이는 우리 주변 세상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좋지 않은 사람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마음가짐에 행복이 묻어납니다. 많은 시간 나쁜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은 많은 시간 불행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불행한 경험을 끌어당기는 인간 자석과도 같죠. 나쁜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마음가짐 때문에 나쁜 마음가짐을 더욱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 좋은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에게는 반대로 똑같은 원칙이 성립합니다. 나쁜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이 왜 계속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고치지 못하고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친숙해서 자신을 당연시 여기곤 합니다. 우리는 성취할 수 있거나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최소화합니다. 똑같이 이상한 이유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을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내부에 엄청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잠재력이 있음을 간과하곤 하죠. 우리 특유의 재능과 능력의 보물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좁고 어둡고 실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에 대한 의심스러운 마음가짐, 더 나아가 삶에 대한 의심스러운 마음가짐을 지닌다는 단순한 이유로 말이죠. 마음가짐은 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한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죠. 하지만 매일매일 인내심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뤄내고 또 다른 성공을 계속 이뤄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성공에서 성공으로 항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성공한 사람들도 때론 그들의 삶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회복 탄력성이 빨라 어깨를 펴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업무 성과가 높은 사람들이나 어떤 일이든 일을 척척 잘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좋은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서 무엇이든 실패하더라도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지닙니다. 성취는 이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신이 유능하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이유는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한 건강한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자신이 성취하고픈 삶과 목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놀랄만한 성취를 이뤄냅니다. 성공했다, 뛰어나다, 똑똑하다, 운이 좋다 등의 찬사를 받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보다 더 명석하거나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어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믿고 진정으로 시도하려는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별, 나이, 인종도 다양할 뿐 아니라 지능, 출신 배경, 교육 수준도 너무나 다양하죠.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인생에서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더 많이 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또한 실패보다 성공을 더 많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묵묵히 실천하고 그들이 기대한 대로 성공하죠.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불가능한 이유보다 가능한 이유가 훨씬 더 많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목표를 얻기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고 묵묵히 노력하면 열의 아홉은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충실히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며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편견과 편애가 없습니다. 세상은 냉정한 거죠. 세상은 누가 성공을 하고 누가 실패를 하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또한 우리가 변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좋지 못한 마음가짐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승진하지 못하고 형편없는 학점을 받고 판매 실적이 저조하고 결혼에 파경을 맞는 등 실망스러운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견딜 수 없이 싫지만 출근을 하고 불행하지만 결혼을 유지하고 부모와 아이가 서로를 배려하지 못한 채 세상과 사람들이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는 대부분 충분히 큰 존재가 되고 충분히 현명해져서 자신이 좋지 못한 마음가짐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나아지려고 시도조차 못하곤 하죠. 성공적 마음가짐은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실현시키도록 도울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좋은 마음가짐과 습관을 기르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삶을 향해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며 기대감에 찬 마음가짐을 이미 지닌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이 방법의 효과에 대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행동은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은 행동을 하게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지루한 사람들에게 삶은 지루할 뿐이다. 맞는 말입니다. 이런 문장도 가능하겠죠.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삶은 매력적이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삶은 성공적이다. 마음가짐의 관점에서 볼 때 먼저 되고 싶어하는 사람과 같은 정신 상태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어느 기자가 유명한 식당 사장에게 언제 성공하신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식당 사장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공원 벤치에 누워 잠을 잘 때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제가 원하는 것을 할 거라는 점을 그때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라고요. 보시다시피 그의 마음가짐은 성공적이었고 성공을 기대했습니다. 성공해서 금전적 보상을 얻기도 전에 말이죠.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뭔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운이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좋은 일들이 이들에게 생깁니다. 멋진 시간을 즐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5년에 걸쳐 할 일을 1년 만에 해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착실히 실천하고 매일 집중한다면 행복하면서도 아주 생산적인 성공한 소수 집단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리고 본인도 운이 좋다라고 여길 것이며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는 정말 깜짝 놀랄만 합니다.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물과 사람을 포함해서 이 세상을 대할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가짐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겁니다. 즉,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더 큰 성공을 원한다면 이미 그 성공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보세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탄과 존경을 얻고 싶다면 먼저 감탄과 존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보세요. 모든 사람을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해보세요. 한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듯 다른 사람 또한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면 가치 있고 중요한 습관을 만들게 되고 결국 자신이 하는 모든 일 또한 성공으로 이끌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며 존중받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자존감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은 사랑, 애정, 존중과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든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때마다 더 역량이 높고 좋게 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아시나요?
능력이 더 큰 사람일수록 얘기하기도 일하기도 편하고 함께 어울리기도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좋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높이 오르기 마련이죠. 자신이 위치 때문에 훌륭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대해보세요. 가족들을 대할 때는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고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대하는 겁니다. 이런 습관은 아주 빨리 자리를 잡을 것이고 즉각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분노와 좌절감과 성가셨던 짜증이 없어질 겁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힘들게 할 때도 이런 마음가짐을 유지하도록 해보세요. 운전할 때 누군가 끼어들거나 무지하거나 예의 없는 접대를 받을 때도 그들과 똑같이 낮은 수준으로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해요. 그들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더 나은 마음가짐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원하는 길로 우리 자신을 이끌었다는 의미예요. 세상에 오직 5%만이 누리는 길에 들어선 거죠. 땅을 다지고 씨앗을 뿌렸으니 우리가 바라는 모습을 우리 안에 이미 만든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몇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며 마음가짐은 인생의 성공적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삶에서 성취하는 성공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셋째,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전에 먼저 되고자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야기하고 실천하십시오. 넷째, 조직에서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더 나은 마음가짐을 지닙니다. 마음가짐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성공의 훌륭한 마음가짐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존감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가치 있고 필요한 사람이며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해보세요. 우리와 상대 모두에게 득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원리를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어떤 것을 볼 때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집중해 보세요.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찾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문제나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시간을 버리지 마세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편안함과 자신감에 찬 마음가짐,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해 보세요. 즉시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점을 알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세요. 이를 습관으로 만들고 계속 연습하면 죽는 날까지 계속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는 반드시 여러분을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며 가치 있는 성공한 사람으로 이끌어줄 겁니다.